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이준석이 2024년 총선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하게 4.19니까 참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뭐 자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2024년도에 총선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들은 예상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도둑놈들 4권 2022년도 2020년도 4.15 총선이 과거 일이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과거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고 2024년도 총선과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를 그냥 예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무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야, 이 뭐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교육받은 사람들이 합리적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는 2020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일이 진행될 건지를 그냥 정리정돈한 책이 도둑놈들 4권이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정리정돈한 것이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이지 않습니까? 2028년도 지방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여러분들 그냥 정리정돈한 책이 앞으로 나올 도둑놈들 5권이죠. 제가 방송 초두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준석이 여러분들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하도 이제 의의가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겁 안 납니까? 걱정 안 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낙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거든요. 나는 근심스럽거든요. 나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신문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기가 차죠, 기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준석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냥 예언을 해놨네요. 내가 생각한 바대로 그냥 그거를 또 입이 가벼우니까 그냥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는 표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책 쓰고 그냥 손 틉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간에 서울법대를 오면 뭐합니까? 미국에서 박사를 하면 뭐합니까?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위선적이고 거짓을 거짓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책이 나와가지고 낱낱이 다 밝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망해도 쌉니다. 보세요. 내 이야기가 악담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런 세상에서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겁니까? 선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모두 대통령 시도지사 여러분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다 뽑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 겁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대책이 없는 민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벌을 받아도 싸죠. 방송 시작하면서 열 안 내려고 했는데 이준석이가 한 이야기를 민경욱 의원이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뭐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 해가지고 무슨 뭐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 해 누가 내한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 도둑놈들 책 팔리는 거 부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맛이 까버린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정이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은 역사책 아닙니다. 그냥 분석책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2024년 총선이 어떻게 치러질지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그래서 거자필반 간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권력을 잡을지가 그냥 그대로 정리한 책들입니다. 내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고친 게 없으니까. 이러고도 대통령을 해? 에? 이러고도 이런 법무부 장관을 해? 이러고도 국회의원을 해? 거짓인 겁니다. 그냥 헐레벌떡하고 이러면 뛰어다니면 답니까? 나라가 여러분 기둥이 무너졌는데 제비표 여러분들 페인트 사가지고 오온전실에 칠하면서 있냐 좋다 좋다 하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라는 골로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골로 간다고 봅니다. 좌익들에게서 나라가 완전히 장악이 될 거고 왜 선거를 장악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 하니까 말미하던 이야기를 그냥 처음에 나온 김에 이 이준석이가 희한한 발언을 했어요. 본인은 뻔히 아는 겁니다. 이게 보시죠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조금 전에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여당이 총선에서 지면 부정선거를 주장할 것이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죠? 총선이 지겠죠. 당연히 부정선거 하겠죠. 당연히 사전투표 조작하겠죠. 당연히 전산 조작하겠죠. 당연히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겠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2020년 4.15 총선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하고 뭐가 여러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러고도 대통령을 한다고 폼을 잡고 다니니까 내 눈에는 어떻게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죠. 여기 민경욱 의원이 멘트를 길게 했는데 이준석이 뱉어내는 말들을 보면은 부정선거로 내년 총선을 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후폭풍을 미리 걱정하는 민주당 인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선거 문제를 여러분 파헤쳤기 때문에 선거 조작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밝혀졌으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여러분 낱낱이 이렇게 숫자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계를 썼는지 선거구별로 누가 몇 표를 훔쳤는지 누가 몇 표를 도둑질 당했는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훔쳤는지 2020년도 여러분들 총선은 어떻게 훔쳤는지 도둑놈들 1권 내서는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는지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는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는 상태로 계속이 되는데 뭐 180석을 얻어? 뭐 200석을 얻어?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거가 장악이 되면은 그거 뭐 제기 못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제기를 합니까? 상황이 이러면 이렇게 돼가는데도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나라 일하는 사람이나 식자청이나 심지어 보수를 이름 간판으로 달고 사는 유튜브조차도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국민들도 미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이런 벌을 안 받겠습니까? 나는 한 만큼 했으니까
그냥 지방선거까지 여러분들 다루고 그다음 손을 털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 여기에 여당이 총선에 지면은 당연히 총선에 지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김기현이가 어떻게 이겨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이깁니까? 홍준표가 어떻게 이깁니까? 대책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쓰던 그냥 그 방법을 그냥 그대로 돌리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정말 참 징글징글하고 나라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거의 없고 그냥 조선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천상 신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대로 지도자를 받들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 죽도록 고생을 아마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2017년부터 쓰던 방법 그대로만 돌리면은 그냥 뭐죠? 원하는 대로 결과를 다 만들어줄,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 이런 결과를 이렇게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어떤 식으로 표를 이동시킨다? 후보 간의 득표수를 어떻게 이동시킨다? 어떻게 이동시켰다? 심지어 몇 표까지 이동시켰다? 투표소 단위에서 얼마를 훔쳤다? 동단에서 얼마를 훔쳤다? 숨이 진짜 턱턱 막히는 사회입니다. 정말 나 참. 예. 뭐 그래서 이준석이 희한한 발언이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발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자층에서는 모두가 다 눈을 감지 않습니까? 언론도 눈을 감고 우파라고 이름 칭하는 유튜브들도 눈을 감고 윤석열 대통령도 눈을 감고 한동훈도 이런 눈을 감고 이원숙이도 눈을 감고 김기현이도 눈을 감고 그래서 무슨 공천을 잘하면 이긴다. 국민이 밀어주면 이긴다.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재기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노무현 때 잘 배워가지고 문정권처럼 들어와서 완전히 뭡니까? 그냥 체제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세팅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뭐 선지자나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분석을 하게 되면 되게 학자들이 연구라는 것이 현재를 분석하면은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에 아무런 변화 없는 체제로 지속이 되면은 한국은 영원히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역을 하는 국가에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무역을 하는 국가가 경쟁력 자체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선거를 영구히 장악한 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일본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륙 세력인 중국 공산당하고 붙겠죠. 뭐. 붙는다는 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일인데 모두가 다 침묵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아침부터 뭐 기분 나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리 여러분들 국힘당은 질 거고 패배할 거고 패배하면 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이가 하는 이야기가 패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패배를 안 하겠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패배를 안 하겠노? 여기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2017년에 여러분 하던 방식을 2018년에 지방선거에 썼고 2018년 지방선거에 썼던 것을 2020년 총선에 썼고 2020년 총선에 썼던 것을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썼고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쓴 것을 2022년도 대선에 쓰고 지방선거에 다 썼는데 그거를 다 눈을 감아? 너희가 인간들이가? 너희가 짐승들이지 어떻게 인간이고? 놈들.
너희들이 짐승이고 동물이지 어떻게 인간이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자유, 정의, 공정, 뭐 법치라고 쓰레기 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준석이 이런 나무랄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저렇게 활개를 치는 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활개를 치는 거죠.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 내가 선동을 했다고 합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들.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힘당은 패배할 거고 패배하고 나면 또 국힘당 내부에서 이번에 또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 책 딱 내고 있죠. 그다음에 손 딱 틀 겁니다. 너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갔냐 안 바는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떠들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딱 끊으면 그다음 그다음에 딱 정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뭐 눈에 예? 그냥 깔아뭉개고 무슨 뭘 하겠다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한번 다음에 여러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아닷컴에서 나왔네요. 여당 총선에 지면 당연히 지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부정선거 주장이 나올 거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 거다. 다르지 않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윤석열이를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죠? 예?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지만 뭐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헛 기사님,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죠? 국민을 지켜주세요. 뭘 지켜주죠? 정권 장악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 무슨 힘이 없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뭐 할 필요는 없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이걸 봐놓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봐놓으니까. 나는 분명히 갖고 있는 생각이 이준석이 어떻게 또 어디서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저 지방선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이 문제를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큼 국민들을 개도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했으면 됐고 그 다음 본인들이 선택해 가지고 죽는 길로 가든 사는 길로 가든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살기 싫은 사람들은 떠날 거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재기가 안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양반들이 좀 극적으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죠. 정말 참 대한민국의 그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하는 걸 보면 기가 차요. 오늘 또 뭐 외국 신문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됐던 또 투표지 분류기 문제 때문에 소송이 크게 걸렸더군요. 이제 뭐 한국은 방송 시작부터 이렇게 뭐 힘을 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뉴스입니다. 누구도 눈치를 주목 안 하겠지만 뭐 여기에 동아닷컴에 이준석 이야기를 소개한 송치훈 기자도 뭐 무슨 이야기인 줄 잘 모를 겁니다. 여당이 총선에 지면은 선거 부정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2024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힘당 상황이 2020년 4.15 총선하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3분의 1은 선거를 손을 댄 사람들의 책임이고 3분의 1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인 거죠. 본인이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으니까 본인이 입을 다물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저도 신물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 더 이상 거론하려고 안 하는데 그래 요즘에 제가 거의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친구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준석이 한 이야기 그대로 실전이 될 겁니다.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뭐 미리 예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에서 빼앗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뭐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럼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7년 대선까지는 그냥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또 여름 선거를 손을 대겠죠. 선거에 이제 손을 대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겁니다.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관행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선거를 선거 데이터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는 선거 데이터도 제가 볼 때는 발표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훨씬 더 그런 전자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가겠죠. 그러면은 그냥 뭐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방송에 대한 박해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영구히 잡게 되면 뭐 이런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같으면 채널을 바꾸겠죠. 뭐 채널의 성격을 시사 같은 걸 안 다루고 늘 뭐 이 시사 다루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뭐 무슨 뭐 다른 재미난 것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식권까지 안 쓸 겁니다. 그냥 한두 권 정도 더 쓰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가 여러분들 걱정이 안 되는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은 뭐 다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본인들이 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러면들 똑똑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준석의 희한한 발언 참 뭐 오늘 이게 뭐 바쁜 젊은 분들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런데 참 딱합니다. 딱해. 뭐 저야 아이들 다 키웠고 했으니까 뭐 별로 그냥 후반전 인생이 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뭐 그냥 감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 키우는 사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체제 안에서. 교과서 다 바꿀 거고 헌법 다 바꿀 거고 매번 뭡니까 미친 법안들이 다 국회를 통과할 거고 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과세를 때릴 거고 퍼주기가 일상화될 거고 그러다 여러분들 국가 부도가 나겠죠. 해외 채권단에 따라 진주를 해가지고 이거 깎아라 저거 깎아라 정부 재정 지출을 여러분들 축소하도록 여러분 하겠죠. 사업가들은 사업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이런 공장이든 다 바깥으로 옮기겠죠.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이런 정책들이 일상화되게 되면은 생산계층에 대한 세금이나 조세나 준조세가 계속 높아질 거니까 경쟁력을 상실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반도체 불황이나 중국 시장이 침체되면서 한국이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땔 감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 뭐죠? 원자재나 원유를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국민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영구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뭐 거침없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유를 이런 보존하겠습니까? 예배 자유는 보존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일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은 그냥 뭐 젊은 친구가 또 그냥 실언을 했네 이렇게 넘어가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뭐죠 똘똘한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선관위 대변인처럼 대변인 이상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 책은 뭐 출판비를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책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가장
삶에서 근간이 되는 대들보가 되는 그런 문제를 본인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사가 갈린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더라도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앞가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성적도 오르고 여러분들 시험도 통과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예?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이 해 주겠지. 공박사가 해 주겠지. 누가 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참 왜 한국 사람들 모여놓으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샀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자기 앞날에 뭡니까?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을 고칠 생각 안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서 이 문제 안 다루려고 작심을 했지만 오늘 예외적으로 이 이준석이가 한 이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이상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발언이다. 야 알겠냐 대한민국 사람들아 조선 사람들아 당신들 알겠냐 이준석이 이야기 굉장히 색이야 된다. 응? 이준석이 이야기에 빼가 들어있다는 이야기 빼가. 당신들의 앞날에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를 이준석이가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이 좀 입이 가벼운 친구가 뭐죠? 입이 요즘에 간질간질했는 모양입니다. 이 방송만 가지 한몇 시간 할 수도 있겠네. 하나님께 맡겠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이 훨씬 더 고생을 좀 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거대한 악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여러분들 그냥 딱 결정했습니다. 저분은 전혀 의지가 없구나. 이 거대한 악을 그 똘똘하고 이런 말 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예? 이 여러분들 거대한 악을 신임 당대표인 김기현 씨가 원내대표 때나 당대표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세 사람이 다 서울법대 출신인 겁니다. 예,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가끔가다 뭐 본심을 드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여러분들 예. 발언입니다. 이 친구가 감언이 있어요. 이런 감이. 그때 여러분들 또 뭐 이런 이저런 이야기했죠. 그때는 나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저는 뭐 대선 총선까지 더 이상 이 문제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공천이 어떠니 공천이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뭐 표를 만지는데 무슨 공천이 필요합니까? 표를 만지는데 네? 표를 어떻게 만집니까? 표를 어떻게 만지는지 얘기 다 나와 있잖아요. 표를 어떻게 만지는지 네? 이게 옛날에 만진 이야기지만 앞으로 만질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야기를 말이죠. 아, 그 오랜만에 민경욱 전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열받는 내용을 만났네요. 이준석이 뱉어내는 말들을 보면은 내년 총선 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뭐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저 민경욱 전 의원 말씀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이 민족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는지 우리는 저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저항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악도 아니고 이 엄청난 악을 어떻게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지 나라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나라가 넘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표를 던지는 자들이 아니고 개수 표를 세는 자들이 결정한 시스템이 5년간 작동이 돼가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이 뭡니까 거의 300만 표 가까운 표를 이런 데를 빼앗기고서도 당선이 됐는데 이걸 덮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떻게 당했는지 이러면 여기서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권 3권에서 시도지사별로도 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본인이 빼앗겼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에서 잘 안 다루잖아요.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현직 대통령이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저렇게 또 떠들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대통령을 다루면 다룰수록 이렇게 험담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안 다루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죠. 국민이 참정권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어디로 데려갈 겁니까? 완전히 중국 공산당 밑으로 끌어안겠습니까? 대통령 말씀을 제가 참 요즘에 잘 안 하죠.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대통령 말씀을 해봐야 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자. 예? 뭐 열심히 하려고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그러나 집권하고 아주 처음에 착하게 봤던 그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선택적 수사에 익숙했던 그런 방법으로 국정도 다루는 겁니다. 미래라는 것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저로서도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책을 쓰고 이런 논문을 쓰고 이런 훈련을 젊은 날부터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논문이란 것이 현상을 주로 진단하는 거지만 결론 부분에는 뭐죠? 예,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예고나 의미 같은 것을 항상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석하더라도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내려놓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연령으로 보나 직위로 보나 살아온 세월로 보나 이런 사람 입에서 여러분들 예?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굉장히 이런데 울림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 사심이 없으니까. 사심이 없는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3년간 전부를 바쳐서 뭡니까? 선거 공정성을 이런 강하게 해가지고 노력해왔고 그걸 또 지필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 여러분들 앞을 보는 겁니다. 예. 한국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냥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까? 체제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소홀히 다루고 등한히 다루고 취임 이후에 단 한마디도 뭡니까? 보통 명사도 꺼내지 않는 걸 보고 그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 자고 동갑내기인데 완전히 뭡니까? 그냥 뭐 예 결이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들 고생에 대부분은 또 백성이 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짊어지거든요.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국민들이 뭡니까? 침묵하고 국민들이 무지하고 이게 대한 비용을 치르는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처절하고 빼저리게 여러분들 각인된 거는 선택 잘못하면은 죽을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인생사든 뭐 다른 데선 다 적용되는 겁니다. 개인이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죽을 고생인데 그런 고생길에서 미뤄볼 때 이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무슨 뭐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돈을 좀 뭐 많이 썼다. 그거는 또 뭐 벌어가면서 갚을 수 있지만 이거는 넘어지고 나면은 다시 복귀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참 납득이 안 한 것은 한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겁함과 부정직함입니다. 여러분들 자식과 손자 세대들이 죽을 고생을 할 일인데도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외면하거나 왜곡하거나 다 그 대열에 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죽을 고생을 할 건데 자식들이 죽을 고생 손자 손녀 세대들이 죽을 고생할 것이 그냥 뻔히 보이는데 다 외면하고 다 무관심하고 다 침묵하고 에? 다 왜곡하고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백성들도 태반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먹는 거, 내 입는 거, 내 새끼, 내 집, 내 주식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 이름 대들보가 썩어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져가 집이 없어질 때 됐어야 어? 집이 없어졌네? 이럴까? 그냥 쓱가리를 썩어가지고 여러분들 대들보가 그냥 막 넘어가는 지경이 됐는데도 넘어간다고 넘어간다고 당신들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쳐도 원점 정신 나간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방송에 대본 없이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과 글로서 이렇게 형언하기도 힘들고 담아낼 수 힘들 정도로 좀 그렇게 여러분들 의의가 없네요. 의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와중에 예? 이 이준석의 발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송치훈 동아닷컴의 기자도 이준석이 얼마나 여러분들 뭐죠? 예, 대단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본인이 감을 못 잡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를 다 이러면 아우를 수가 있고 위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뭡니까? 실현이 될 거란 이야기죠. 마치 예언처럼 여러분들 실현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당의 총선이 지면은 또 여러분들 웅웅할 거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여당이 총선에 지죠. 기계를 돌려야 여러분 결과를 만드는데 뭐 어떻게 이깁니까? 아마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게 2027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제 저도 나이들이 이제 60대 중후반이 될 거고 그럼 뭐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으면 이제 탑픽 같은 걸 바꿔가 하겠죠. 뭐. 시사 문제를 손을 떼면은 그럼 탄압도 안 받을 거고 예. 권력 잡은 사람들하고 뭐 실은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때는 뭐 힘도 이제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로 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지난 토요일 날 4.15 부정선거 3주년 총각에서 을지로까지 행진하는데 소수의 숫자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촛불 행진은 거대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 수준이니까 스스로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뭐 다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본인의 뭡니까? 완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토록 뭡니까? 예? 담대하고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도 참 이준석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참 잘하네요. 순발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참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2017년에 여러분들 일어난 일이 꼭 같은 방법으로 2018년에도 일어났는데 꼭 같은 방법으로 2020년 4.15 총선을 화끈하게 했는데 똑 같은 방법으로 2021년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했는데 똑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했는데 전 권력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그 짓을 한 겁니다.
몇 번 했습니까?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6번 했네요. 6번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수하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교육을 받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어떻게 이런들 인간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는지.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이런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가 맛이 완전히 가버린 것 같아요.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건지. 참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를 이준석이가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 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그 준비한 내용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기 비하면 뭐 다른 건 다 사소한 거죠 뭐. 다른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가 오랜만이죠. 그렇게 뭐 참 맨 마지막에 살짝 언급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시작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오래 걸었네요. 뭐 이런 중요한 문제 비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는 다 이렇게 사소한 거죠. 이 황찬수님처럼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것도 단시간 내 아주 빠른 시간 내 없어지겠죠. 다른 체제 하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선택을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런 사람하고 이런 같이 살 수 없으면 떠나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그 송영길 당 대표와 관련된 돈 봉투 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 이슈가 되겠네요. 예. 송영길 당 대표가 참 보면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사람이 좀 덩치가 크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송영길 당대표가 그동안 승승장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있겠네요. 예. 어려운 일인데 뭐 본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밖에 이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신문들이 이제 특파원하고 가진 송영길 당대표의 짧은 그런 대화록을 다 다뤘네요. 조선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예. 송영길이 물어보더라.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예. 이게 아마 녹취록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일면도 조선 중앙 동아가 다 일면에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특파원한테 이번 주 중에 빠르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밝히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조만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정리된 그런 입장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아마 특파원과 통화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어제 밤 통화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제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이번 주 중 혹은 다음 주 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귀국 여부 등 거취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예. 뭐 송영길 전 당대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뭐 장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 송영길 당대표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약간이라도 알고 있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끝까지 여러분들 그걸 해야겠죠. 이제
이런 보도를 접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욕설이 막 있는 속에서 한 분 말씀이 많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선 후보 결선 투표 없이는데 앞장서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들에게는 목숨 같은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국회의원들에게는 한 번 더 하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라는 것은 본인에게 밥줄과 같은 것이고 생명줄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갖고 있는 지역구가 계양구 을이지 않습니까? 지역구 관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예. 그리고 지역민들 성향이 좀 특별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송영길 당대표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5선 6선을 계양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가게를 하나 여러분 하다가도 넘길 때 권리금을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자기 그 여러분들 소중한 지역구를 그냥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당시에 말들이 많았거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당일 투표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를 압승하거든요. 뭐 그러나 보통 국민들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이게 4일 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인데 송영길 전 당대표가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97%. 대략 알고 있을 거다 2%, 2만 2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예, 뭐 거의 한 99% 정도는 대부분 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고 있을 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당대표의 입장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당신이 다 알고 있지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아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확정된 뭐 것은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입장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게 되면은 뭐 이 문제를 끝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시민들은 아니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아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 한번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몰랐다. 예. 처음에 밝혀졌던 그런 날 아니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육성들이 막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이 몰랐다고? 예. 글쎄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주 두 사람이 특별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인천시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환호하는데 이 송영길 당시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돈봉투를 뿌리는 그런 의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윤간석 상임선대위원장하고 여러분들 출구조사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모든 선거에 손을 다 댔죠. 그게 다음번에 나오는 도둑놈들 5건 도둑놈들 5건에서 이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성한대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몇 명이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실은 이게 보면은 593명이 아니고 2200명까지 하더라도
대개 98에서 96% 정도 나오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죠? 예. 이제 육성이 막 방송을 타고 이런 것을 보는 사건이 점점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모르는 일이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조선의 4월 18일자 보도 송영길 전 당대표 동봉투 의혹 정말 몰랐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막 불거졌을 때도 여러분들 한 99%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도 98%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대부분 아니 송영길 전 당대표가 모를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송영길 전 당대표는 몰랐냐? 그런데 뭐 사람의 주장이나 말이라는 것은 거짓을 좀 섞을 수 있지만 육성이라는 것은 거짓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육성뿐만 아니고 그렇게 말한 녹취록의 주인공이 송영길 후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것을 검찰에 진술했으면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송영길 당대표 입장에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어쩌든 간에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뭐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취록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런 녹취록이 있는 송영길이 강내구에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누구에게? 이정근에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내구 감사에게 돈을 만들어 온 사람이죠. 돈을 만들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전달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예, 윤관석 여러분들 삼선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초선 의원한테 전달한 것을 그렇게 지금 이제 되게 구름이 끓이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강내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남긴 3만 개의 녹음 파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본인의 여러분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와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도 받았다. 그 통화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여러분들 녹취록에 있으면 더 대단하겠죠. 그거는 그 송영길 여름 후보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여름 사무부총장이 나눈 대화가 녹음에 남아있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폭탄급 여러분들 증거가 되겠는데 그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와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다 데스크탑으로 한 겁니다. SBS 뭐 중앙일보 뭐 이름들 여러 부분에서 송영길 강내구가 돈 많이 썼냐고 언급 녹취 확보 검찰 녹취 확보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데스크탑이 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고 말한 부분과 돈을 주고 갈 테니 송영길 전 대표에게만 말해주라고 이승만 위원이 말했다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SBS 보도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최대 인재 위기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지를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국민들은 뭐 대부분이 뭐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그냥 뭐 그게 모를 리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보시죠.
민주당이란 조직은 참 사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특별히 잘 안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니까 민주당의 수뇌부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냥 무작정 안 했다고 이렇게 그냥 둘러 뺄 수는 없고 사태를 보게 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명분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사과까지 하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상황까지 이렇게 내몰렸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죠. 예. 공식 사과를 처음으로 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처음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당대표로서 발언할 수 있는 최고치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자체 진상규명위원 기구를 만들어가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는 한계가 뚜렷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거죠. 당 기구에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여러분들 깔아뭉개는 일이 너무나 위험하고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인지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우러 보게 되면은 민주당 수뇌부가 사과란 것은 처음이고 그만큼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민주당 내부의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진 대전 광역시 대덕구의 이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아주 말을 잘했네요. 변호사 출신이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번 녹취 파일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누구나 여러분들 이해하는 바가 크지만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 좀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거의 육성의 목소리들이 방송에서 나왔는데 눈 감고 들어도 누가 한 말인지 알 수 있었다. 상당수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다. 육성이 그대로 나왔다면 조작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 판사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죠. 조작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상식에 먼 얘기다. 목소리나 여러 가지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합리적 의심을 넘었을 정도의 강한 확신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시점에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기상천외하고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 정말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선거에 영향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면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당 밖의 그 공직선거에서 가차없이 행사처벌을 받아 다음은 총 출마도 할 수 없을 정도다. 당선됐다 해도 무효형을 받을 정도인데 당내 선거도 중하게 취급해야 된다. 검찰 수사보다 더 강하고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예,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고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할 말이 없다. 불법적인 것이 관행이라면 더 나쁜 것이다. 검찰의 국면 전환용 수사 아니냐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이번 사건을 민주당 측으로서 아주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만 개의 이름들 녹음 파일을 검찰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라
이정근 씨도 알 수 없을 정도니까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더더욱 여러분들 뭐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참 그동안 잘 나갔는데 송영길 씨가 그래도 뭐 당내 선거를 민주당은 선관위에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니까 이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돈 봉투를 돌린 것 같네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이런 선거 관리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민주당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쓴 이 도둑놈들 사건의 결론 부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38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문제를 한 페이지 반 정도 결론 부분에 살짝 언급했죠.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지만 뭐 누가 당선되면 뭐 어떻게 한 뭐 큰일 있냐 이렇게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당대표 경선을 맡겼고 그다음에 당대표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상당히 여러분들 뭐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의 선거의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밝히는 부분에 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과중시킨 사건이죠. 이 뭐 야당은 야당대로 문제지만 여당도 여당대로 참 문제가 많아요. 정치인들 손을 통해 가지고 공정선거를 기대하기가 아주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딱한 거죠.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참 그래도 그 이렇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국민의힘은 뭐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들여다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거 결과인 거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도둑놈들 사건의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심하게 훼손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백날을 잘하더라도 민주당이 저렇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이런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을 뭐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존재감이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존재감이 안 보이니까 자, 참 여러분들 나라 살림살이가 참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학위를 마치고 30대 초반에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는 참 하늘은 맑고 푸르고 미래는 밝고 여러분들 아름다웠습니다.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중년기를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낙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현재 청년들이 누릴 수 없게 된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참 잘 몰랐던 거죠. 2020년도 4.15 총선 이전에는 한국 사회의 속속들이를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한국 사회가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곧바로 뭔가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들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공식적인 통계로서 보게 되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이지만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중앙일보를 비롯한 많은 신문에서
이제 금융사의 여러 군데, 세 군데 이상의 여러분들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예, 저신용, 저소득자 상황에 대한 그런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분들을 취약차주 혹은 다중채무자,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차주를 이렇게 취약차주라고 부르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 이 저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앙일보가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2021년이 왼쪽 푸른색이고 붉은색 오렌지색이 2022년이거든요. 30대 이하에서도 9.5%가 증가했고 42만에 46만, 40대도 2.8%가 감소했지만 40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다 사람이 증가한 겁니다. 26만에서 27만, 50대, 60대 이상은 17만에 19만, 11.7% 가장 많이 여러분들. 이분들은 그 대출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특히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이제 직장이란 이런 것을 갖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채가 고스란히 악성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 보니까 두 번째는 다중채무자 연체액 및 연체율도 2021년하고 2022년에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1조 3천억 정도 증가하거든. 이거는 대부분 다 부실이 될 겁니다. 예. 연체율도 0.9에서 1.1%로 오르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런 불황이 계속될 거고 이런 상태면 훨씬 더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 보시게 되면은 연령별 가계대출 연체율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예, 이게 연령대로 다 여러분들 연체율이 30대에는 0.4, 0.5, 40대, 50대 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60대 0.6, 0.7. 민주당 한 의원이 여러분들 얻은 자료를 중앙일보가 그래픽 처리했지만 이걸 보게 되면은 보통 시민들은 아니게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겠죠. 어려운 분들 삶이 시간 가면 훨씬 더 고단해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요즘에 또 제가 하나 여러분들 주목하는 것은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서울시도 지원 동참, 일식 1,000원. 그렇게 하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정부에 1,000원을 주고 세금 지원이죠. 그다음 본인이 1,000원을 부담하고 그다음 여러분 식자재가 2,000원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겁니까? 나머지 차액을 여러분들도 고단한 또 대학이 지원하게끔 그렇게 했더군요. 지지 아주 좋은 거죠. 지지야 좋은 거지만 뭐 자본주의는 항상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자기 밥은 자기가 여러분들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거죠. 또 결국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이. 그럼 대학이 여러분들도 지원하는 돈도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세금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죠. 야, 어떻게 사회가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무상급식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버렸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뭔가 하니까 학자금을 무이자로 하자는 대출법이 이번에 또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또 통과, 강행 통과시켰네요. 그러면 학자금을 무이자면 그 돈이 이자를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되냐. 은행이 부담할 거 아니면 그럼 은행은 뭐 그냥 여러분들 뭐죠? 그냥 여러분 땅 파가 먹고 삽니까? 그 여러분 이자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예금자라든지 대출자들한테 또 다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부 조항을 보니까 대부분은 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대부분 안 내도 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되게 흘러가겠죠.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외 조항을 많이 뒀더군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이런 학자금을 빌려 쓰게 되면 절이라도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 그걸 공짜로 깎아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그 학생을 위해 가지고 이자를 지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다 보면은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이준석의 희한한 발언. 예. 얼마나 명언입니까? 여당이 총선에 지면은, 국힘당이 총선에 지면은
또 부정선거 주장할 거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러면 선거는 또 손을 떼겠죠. 총선에 이러면 당연히 손을 댈 거 아닙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6번 됐는데 7번째 왜 안 되겠냐고요. 7번째는 손을 대면 8번째 또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8번째 손을 대죠. 2027년 대선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리석인 국민하고 어리석인 나라 일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들 참 웃기게 돼가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참 말을 잘했네요. 이준석이 뱉어낸 말들을 보면 예, 내년 총선 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후폭풍을 걱정하는 민주당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멘트다. 자, 뭐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선거 문제를 좀 많이 다뤘는데 뭐 의도한 것보다는 그 이준석이가 또 여러분들 예, 사람을 깎는 거를 저 말을 해가지고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런 나라가 돼버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일상화되고 사기나 조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들 살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사기 조작 여러분들 거짓 위선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서도 앞으로 자식들을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는지 앞으로 손자 손녀들 걱정을 안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거대한 악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찬 일이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국민들이 대부분 다 예, 관심이 없고 그거는 남이 뭐 누가 해결해 주겠지 그런 걸 보니까 예, 이거는 예, 시민들이 아니고 그냥 예, 노예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자기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천상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어떻게 하겠냐.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